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5월 13일 수요일 토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흑자 전환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1분기 실적 달성 전망이 지속되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한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불량 추가 상장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YBM넷 같은 경우에는 등교 개학 연기 발표에도 차익 실현, 매물 등의 교육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YBM넷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5월 13일 수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11일 하루 27명이 추가 발생하면서 누적으로 1만 936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에서 22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는데, 대부분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2일 중앙방역 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 27명 가운데 22명이 지역 발생 환자들이고, 서울에서 1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경기는 8명, 인천 1명, 대구 1명 순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중 21명이 이태원 관련 확진자로, 방역 당국은 지금까지 이태원 관련 확진자는 23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관련주인 톱텍이나 오공, 깨끗한 나라, KM 제약, KM 같은 마스크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통신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IBK 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통신 업종이 영업 환경과 로밍 수익에서 코로나19 영향이 없지는 않으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업종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통신 업종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5G 네트워크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G 서비스 가입은 전환 속도의 문제일 뿐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내년 이후 투자 부담이 줄고 수익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주주 환원 확대 가능성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 관련주인 LG U+나 SK텔레콤, KT 같은 통신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게임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등교 개학이 재차 연기되면서 이에 따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게임 지수의 기대감이 부각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업종의 대장주인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5월 12일 화요일 실적 발표를 했는데, 2020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7,311.11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03.79%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414.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203.62% 성장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NC소프트 관계자는 1분기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며, 리니지 2M
출시 효과가 반영된 모바일 게임 매출이 전분기 대비 54% 증가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게임 관련주들 위메이드나 W게임즈, 펄어비스, 조이시티, 엑토즈 소프트 같은 게임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5월 13일 수요일 타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